아침에 그 토마토 먹다가 그 스마트폰 용량이 없어가지고 저절로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일을 하러 밭으로 갔는데 지금 여기도 비가 떨어지는데 지금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오다가 그쳤다가 사람 아주 그냥 못 견디게 해요. 비 올 때는 원래 농부들은 휴일이랍니다. 휴일. 그래서 어제 이제 한가하게 녹차를 한잔 마셔볼까 하다가 어제 너무 일이 바빴고 그 전날도 너무 일이 바빠서 도저히 차를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비도 오고 한가하게 차 마시고 군불 떼서 우리 집은 이게 바로 밖이라서 그냥 버린답니다. 밖에다가 물은. 이게 2009라고 돼 있죠. 고구. 2018년 4월 19일 날 제달을 했는데 선방에 다니는 스님이 제달을 하셨어요. 녹차를 야생 녹차를 따다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도저히 아까워서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라서 못 먹다가 오늘은 저 혼자 마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마시는 거니까 조금 이게 고구 전에 딴 거는요. 고구가 우리 그 계절에서 절기가 24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24절기 가운데 뭐 소환, 대한 뭐 이렇게 해갖고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뭐 이렇게 해갖고 고구가 여섯 번째 들어가요. 여섯 번째. 4월 20일이죠. 4월 20일. 음력으로는 3월 5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월 5일. 근데 이 고구가 이제 고구는 뭘 말하냐면은 이제 비가 와서 농사 지을 때다 이걸 말리는 거예요. 고구 전에 이걸 딴 녹차만이 최고로 치는 거예요. 이게 막 몇십만 원씩 한다고요. 싸봤자 10만 원이라고. 되게 고구 전에 딴 차가. 그래서 24절기 가운데 여섯 번째 있는 절기다.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농부들한테 이제 너는 이제부터 너희들은 바쁜 시기야. 응? 열심히 일해야 돼.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고구가 딱 되면 그때부터 바빠지기 시작해요. 녹차 따야지죠. 뭐 쑥 나오죠. 뭐 온갖 이제 나물들이 그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생기를 머금으면서 활력을 찾고 그리고 그때부터 씨도 뿌려야 되고요. 바빠지죠. 이제 녹차는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가 녹차를 따라야겠습니다. 녹차는요, 온도를 뜨거운 온도로 열탕을 하면 뜨거운 맛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70도에서 75도 정도로 식혀야 됩니다. 저는 한번 끓여서 좀 식힌 상태고요. 연하게 첫 잔을 뺐습니다. 향이 좋아서 저는 저의 장점이 뭐냐면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몸이 먼저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엉덩이도 저기 꼬리뼈 위로 그 명문이라 그러는데 앞으로는 단전이고 그 명문이 막 이렇게 꿈틀대는 것 같아요. 좋아요, 기분이. 그렇게 감각이 이제 살아난 거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좋은 차나 좋은 음식이 들어가면
몸이 너무 행복하니까, 몸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좋은 음식과 좋은 차를 마시면 아주 행복해져요. 어제는 힘든 일을 하고 군불을 떼서 하공에다 불을 펄펄 떼가지고 퍼다가 이제 뜨뜻함을 퍼다가 샤워를 하고 딱 누웠는데 야, 극락이 여기로구나. 혹시나 모기가 요즘은 좀 들어오니까 모기장 딱 치고 밖에 이제 문딱 열어놓으면 그냥 시원한 공기가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바로 극락이 여기로구나. 예, 그랬답니다. 죄송합니다. 힘들게 일하실 분 생각하면 이렇게 너무. 아, 근데 제가 저도 알았잖아요. 대리만족. 당신들이 할수 없는 걸 제가 대신해서 이제 좋은 차도 마시고 여유롭게. 아, 힘들게 할 때는 저도 뭐 말도 못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의 짐승이 움직이는 수준으로 일을 하고요. 아, 올해부터 제가 조금 마음을 바꿨답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날아가는 까마귀야, 그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하는 청춘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슬퍼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조급해도 한 세상. 그한 세상, 그한 세상. 내가 오늘 풀을 좀못 뽑고 게을러서 풀하고 야채랑 같이 막 섞여서 서로 싸움을 한다 해도 그래도 뭐 그거 부족하면 제가 죽겠습니까? 이 맛난 차도 한잔 마시고. 아, 좋습니다. 참, 좋은 세상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도 이제 법납도 있고, 출가한 나이도 있는데, 좀 편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사세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사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선택한 길은 고행의 길이었나 봐요. 고행의 길이었나 봐요. 잠시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현대식으로 돼서 큰 집은 50평이었고 참 반항 하나 풀어놓으려고 그 집을 멋모르고 덜컥 잡았는데 다시 수리도 하고 아주 막 현대식으로 참잘돼 있었어요. 딱 수리를 해놓고 앉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항을 집어 던지고 이제 대성암 선방을 방부를 드리고 그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했죠. 좋은 집을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너무나 내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땅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때부터 저의 완전한 고행은 시작된 거죠. 예, 길도 없었고. 예. 그렇게 고행을 하다가 작년 겨울에 모든 어려운 것이 복합적으로 다 치고 들어왔어요. 말도 못하는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말도 못하게 어려운 일들이 다 겹쳤는데, 그 고비를 딱 넘겼어요. 그 고비를 넘기니까, 아, 생사가 둘이 아니고,
지옥과 극락이 둘이 아닌 그 자리인데, 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워 힘들어할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나한테 닥친다 해도 나는 즐겨야지. 나는 행복하게 기꺼이 즐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초파일 날 사람 몇명안 왔지만 너무 행복하게 등을 만들고 음식을 다 장만했어요. 뷔페식으로 제가 다 나물 뜯어다가 구석구석 나물 뜯어다가 진짜 최고의 이 자연에서 나는 것만 다 순수한 것만 사다가 그날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해서 음식 준비를 해서 아침에 차렸어요. 한 열매까지가 되더라고요. 야채도 있고 그렇게 해서 탁 차려서 정말 몸은 무너질 듯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참 성녀로서 당신들이 해주는 당신들이 나한테 주는 것들 그 고마운 것으로서 내가 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내가 그거 초파일날 부처님 생신날 내이 몸뚱아리 하나로 하는 게 그게 뭐가 대수냐고. 그리고 나서 너무 행복해지면서 제가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네, 유튜브를 해서 이제는 내가 세상 속에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이야기지만 어느 누구한테는 이것이 그 사람한테는 또 힘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저의 그 깊은 내면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드러내세요. 드러내놓고 사세요. 그래요. 드러내놓으려고 완전하게 마음을 낸 겁니다. 저는 편하게 살고, 편하게 해서 여기서 웃으면서 떠드는 게 아니고요. 어쩐 난 고행가 힘든 고비를 고비고비 고갯길 고갯길을 넘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았답니다. 하루 종일 바람 불었다가 해가 조금 났다가 다시 비가 왔다가 또 다시 또 조금 또 비가 그쳤다가 다시 비가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빈덕을 지기네요. 그러고 싶겠죠, 뭐. 이렇게 하면서 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흔들어 대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야, 소환 대한 날 대한 때 대한이가요. 소환이 집에 갔다가 대한이가 10 음력으로 12월이고요. 소환이가 11월이거든요. 근데 대한이가 소환이 집에 가고 얼어 죽는다잖아요. 근데 제가 소환 때 그렇게 추위의 고통과 그리고 불이 나서 몸에서 오는 그 고통을 이겼는데 근데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저의 얼굴은 제대로 돌려놨는지는 저도 이해가 할수 없는데 그때 이 상태로 병원 가니까 심각하다고 흉터가 많이 질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참 제가 근데 빨리 재생을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제가 천연 음식을 먹고 그리고 치료도 한 번밖에 안 받았어요. 3만 원인데 한번갈 때는 3만 원 달라고 그러고 뭐 별것 없더라고 붙이는 것도 그래서 아유 나는 자연에 맡길랍니다. 아유 막 그냥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생 알로에 베리가 있더라고요. 알로에가 그 얼굴도 이제 와서 바르고 손도 조금 자꾸 비비면서 엄청난 열이 나니까
비비고 또 얼굴도 바르고 이러니까 이렇게 깔아앉고 얼굴은 완전히 완전하게 돌아왔어요. 얼굴은 오른쪽 얼굴은 완전 손은 흉터가 있어요. 심하진 않은데 흉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곧 사라질 거라는 확신을 한답니다. 저는 자연이 저 치유해 준다는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참. 맛있습니다. 땅콩. 여러분들 그러실 것 같아. 아이, 저놈의 중은 맨날 입에다가 뭐를 계속 쑤셔놓고 맨날 쪽쪽쪽쪽 먹고 있냐고. 제가 이렇게 안 먹으면요, 뭐막안 돼요. 이렇게 차 마시면서 땅콩 하나라도 먹어야 갈증해서 왜 제가 왜 그러냐고 저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딱 있어요, 원인이. 원인인데. 제가 젖배를 골랐거든, 젖배. 엄마 젖배를. 엄마 젖배를 고르니까 항상 이게 허기진 거예요, 뭔가가. 근본적으로 뭔가. 자꾸 뭔가를 먹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소유. 소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먹는 거를, 맞으면 먹는 거를 자꾸 입에다 넣으려고 차를 마시면서도 막 맛있는 차를 마시면은 그냥 밝은 차만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도 쩝쩝거리면서 먹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좀 양심적으로 남한테 잘못한 일이